격투기 읽어주는 여자 격녀입니다. AFC는 공식 넘버링 9회 대회에서 명현만 선수와 코리안 베어 임준수 선수와의 대결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헤비급의 빅매치가 성사되며 많은 격투 팬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번 경기는 임준수 선수가 산악 훈련 중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명현만 선수의 상대로 브라질의 하드펀쳐 자이로 쿠스노키 선수와의 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브라질의 하드펀쳐로 통하는 자이로 쿠스노키 선수는 일본 종합격투기 단체 히트에서 코리안 킬러 마이티모 선수를 상대로 화끈한 타격을 앞세워 승리한 바 있습니다. 명현만 선수와의 화끈한 타격전을 예고하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출사표 던졌습니다. 명현만 선수는 대한민국 입식과 종합격투기에서 활동했던 61전의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빼어난 테크니션답게 킥을 잘 쓰는 명현만 선수는 상대의 허벅지 안쪽 복부를 노리고 차는 인사이드 로우킥, 니킥을 즐겨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로우블로가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 명알만, 프린세스 메이커 등의 반갑지 않은 닉네임들이 붙어있지만 대한민국 헤비급에서는 명현만 선수의 상대가 없다 할 정도로 이미 헤비급에서 나올 수 없는 빠른 스피드와 테크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승사자라 불리우며 케이지 안에서의 헤비급 아우라를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명현만 선수와 자이로 쿠스노키 선수의 경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명현만 선수와 자이로 쿠스노키 입식 룰입니다. 원투 들어옵니다. 하이킥 명현만 부드럽게 네. 하이킥 다시 로우킥. 아 로우킥 데미지 들어갔죠. 오우, 콤비네이션 좋아요. 자이로 쿠스노키 위기입니다. 올려칩니다. 어퍼컷. 어우 그대로 쓰러집니다. 자 다운이 됐어요. 엄청난 파워예요. 네 입식이니까 카운트가 들어가고요. 네. 아 초반에 오른손 그 다음에 로우킥 이어서 연타 공격. 네. 이거 데미지 충분히 실렸는데요. 라운드 초반에. 자 지금 뭐 공격 한 개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자이로 쿠스노키 인사이드 킥. 명현만 다시 몰고 있습니다. 바디킥. 아, 바디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바디킥이에요. 양훅 들어옵니다. 명현만 일방적인 경기 운영. 어퍼컷. 오, 또 다시 쓰러집니다. 명현만 선수의 그 이야기대로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신장에서 한참 앞서는 명현만 선수는 바깥쪽 로우킥과 레프트를 번갈아 꽂아 넣으며 30초 만에 첫 다운을 얻어냈습니다. 이어 레프트 바디킥에 이은 양훅 연타로 손쉽게 두 번째로 다운시켰으며 쿠스노키는 일어나지 못했고 불과 40초 만에 KO가 선언됐습니다. 지난 2015년 타단체에서 종합 격투기룰로 명현만 선수에게 1라운드 초반 KO가 된 자이로 쿠스노키 선수는 입식 무대에서도 40초 만에 펀치로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임준수 선수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기분이 이제 좀 허무한 그런 기분. 예. 이제 뭐 복싱 하드펀쳐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둘이 하면 뭐 승패를 떠나서 좀 의미가 있는 경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뭐 도망가신 건 아닌 거 아니겠지만 예, 다음에는 도망가지 않고 꼭 저랑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입식으로 한 번 더 경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한번 해보겠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인터뷰에서 명현만 선수는 임준수 선수와 무산된 경기에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경기장에 나온 임준수 선수도 언제든 다시 대결하게 되면 꼭 승리로 보여주겠다며 두 선수의 미묘한 신경전에 객석에 있던 관객들도 두 선수가 다시 만나길 응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헤비급의 자존심인 두 선수의 빅매치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한중 국가대응전에 출전한 명현만 선수는 30전 24승 6패의 전적을 지닌 중국을 대표하는 저우웨이 선수와 입식 헤비급 스페셜 매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우웨이 선수는 쿨룸파이터 29회, 63회 슈퍼매치 우승, 글로리 46 광저우 우승 등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저우웨이 선수는 이번 경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출사표 던졌습니다. 승용 호랑이 굉장히 강인한 선수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격적이고 경기를 봤는데 하지만 내일은 그냥 길고양이 정도. 그 정도. 한국과 중국의 자존심을 걸고 대결한 묵직한 헤비급 경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좀 적게도 끝날 수도 있어요. 1라운드 원투 명현만 바디킥 명현만 가득 바짝 올리고 있는 명현만
자, 사우스포 저웨이 선수. 네. 그 사이로 펀치 한번 넣어봤었고요. 자, 시외손 라이트. 자, 짧은 주먹 들어갑니다. 크게 한번 휘둘러봤습니다. 네. 명현만. 자, 원투 짧게 치고 다시 빠지는 명현만. 자, 콤비네이션 로키 한번 섞어버렸던. 네. 저웨이고요. 바디킥, 아, 바디 펀치 노려봤던 저웨이. 라이트! 아, 크게 한번. 네. 날려봤습니다. 연타! 아,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노 데미지 선언하고. 네. 아, 어필하고 명령만이고요. 자, 조심해야겠죠. 네. 자, 킥에 대한 카운터로 오른손 펀치 쭉 뻗어봤습니다. 킥 좋습니다, 명현만. 네. 명현만도 지금 사우스포로 대응하고 있죠. 자, 명현만 선수가 상당히 좀 민첩해진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중량은 더 하고 있는데. 네. 자, 가드 위로 대기. 계속 되는 킥 공격. 자, 로블로 로피라고 있죠. 네, 로블로가 나왔습니다. 저우이 선수가 지역 킥을 계속 섞어주는 명현만. 자,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위죠. 네. 왼손. 아. 위죠. 가도 위죠. 자, 다시 들어가는 로우킥. 아, 킥과 킥의 대결에서 직함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도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면 살짝 다리를 예, 절면서 돌아가는 지금 저웨이 선수인데요. 지금 아, 몸통 좋았습니다. 자, 왼손 다시 라이트. 다시 로우킥. 자, 저웨이. 아, 몸통. 네. 예. 바디 하나 들어갔고요. 바로 또 1라운드 끝나고 또 나왔던 그 거드바이스 지시를 또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명현만 선수고요. 네. 역시 에이스입니다. 경기 운영이 깔끔해졌어요. 네. 명현만. 무력도 세지고. 네. 운영도 깔끔해지고 좋습니다. 아, 지금은 왼손. 자, 저웨이 위로되긴 합니다만. 네, 저웨이가 왼발 끝할 때 다시 먹고 아니죠. 왼손. 인사이드 킥. 로블러가 나왔다. 오, 오른쪽 허벅지 뒤편에 이 자국이 엄청납니다. 네. 로우킥 때문에 엄청난 거죠. 아, 지금은 지금 오른손 더블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또 한번 로우킥 딜리버리. 네. 아, 이번에는 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러다 펀치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 있거든요, 데미지를. 이번에 로우킥 들어갑니다. 자, 10여초 남았죠. 자, 본인도 지금 저웨이도 의식을 하고 있어요. 로우킥에 대한 데미지가 더 상대가 더 자, 펀치 콤비네이션 저웨이. 네, 킥을 한번 섞어보려고 했던 저웨이고요. 네. 다시 바디 명현만. 바디 치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아, 네. 왼발 킥 좋아요. 왼발 킥, 왼발 킥. 여기서 오른손 펀치. 움직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콤비네이션 공격 좋았고요. 다시 한번 왼손 내려갔고요. 1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바디 킥. 네. 다시 로우 킥. 아, 네. 가드 위로 펀치 때리고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죠. 사실 뭐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오, 라이트 들어갑니다. 명현만. 자, 큰 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접전에서도 네. 가드 단단히 올리면서 명현만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3라운드 종료 5-0 심판 만장일치 판정 승부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라운드 명현만 선수의 펀치에 저우웨이는 예상보다 훨씬 터프하게 경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저우웨이에게 왼발 로킥으로 다리를 시퍼렇게 멍들게 하며 1라운드 로블로를 꽂으며 잠시 멈춘 경기는 속행했고 로블로와 관련 달갑지 않은 수식어를 갖고 있던 명현만 선수는 이번 경기를 통해 원펀맨으로 거듭나길 원했습니다. 실제로 펀치를 주고받는 등 공격적인 운영을 보여주며
로블로로 신경전을 펼친 저우웨이에게 정정당당하게 맞서며 3라운드까지 승부를 펼친 명현만 선수는 로우킥으로 연달아 저우웨이를 압박하며 명현만 선수의 위협적인 원펀맨 펀치와 강점인 로우킥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선수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대한민국 헤비급의 자존심 명현만 선수 응원하며 저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